방송 조작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함소원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사간다. 지난 3일 함소원은 이삿짐 싸느라 일주일 동안 정말 바빴다. 정리할 것이 왜 이리 많은지라고 밝혔다. 이어 샵 월드컵 샵 마지막 골. 태정이 딸, 재워놓고 다 같이 보다가 첫 골 먹고 너무 화나서 방에 들어와 혼자 몰래 보다가 괴성 질렀다며 남편하고 다음 월드컵 된 그 나라가 어디든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 보러 가자고 했다. 어제의 감동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지금도 짐 싸면서 계속 마지막 골 돌려보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박수로 가득한 집안의 모습이 담겼다. 소파에는 함소원의 남편 진화와 베이비시터 이모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언니 어디로 이사 가냐고 묻자 함소원은 1년 쉬러 베트남과 방콕에 간다고 밝혔다. 앞서 함소원은 지난달 2023년은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다며 가고 싶은 나라 어디든 가서 살고 싶은 만큼 살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함소원은 2018년 18세 연하의 중국인 진화와 결혼해 같은 해 딸을 출산했다. TV 조선 예능 아내의 말을 통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방송 조작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최근 채널 S 진격의 할매에 출연하며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상태다.